자, 문제 1 DB 구축입니다. 사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첫 번째는 구분 필드를 삭제하고 데이트 시트 보기에서 제일 왼쪽에 순번 필드가 위치하도록 제일 왼쪽이니까 지금 그 디자인 보기에서 제일 위쪽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순번 필드가 위치하고 얘는 일련 번호 데이트 형식으로 그 다음에 기본 키로 적용해줘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필드의 IME 모드는 한글로 해라 라고 했고요.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게 처리하고요. 주번 필드는 다음 형태로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 속성. 자, 수치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되니까 입력 마스크 문자는 0이죠. 대시. 그 다음에 하이픈 리틀 문자도 저장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필드의 데이트 형식을 날짜 시간으로 바꾸고 197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만 입력될 수 있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1979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필드를 추가하고, 멀티 필드를 추가하고, 이렇게 첨부 파일 데이트 형식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이력서, 문서 등이 지원되는 모든 파일 형식의 데이트 형식을 첨부할 수 있게 설정하시오. 첨부 파일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사원 필드에서 코드 필드에 대해서 이것을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고요. 행 원본을 지정해서 회사 테이블에 코드와 사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열개수는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운드 열은 1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뭐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창을 열어서 테이블 표시 사원 테이블과 회사 테이블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의 이 코드 필드는 회사 테이블의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업데이트죠.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회사 검색품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폼의 레코드 원본을 회사 테이블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 뒤쪽에 보면, 기본 보기 속성을 보면, 얘는 자, 연속 폼이 아니고 단일 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xt tell은 컨트롤 원본을 tel로 해주고 txt fax는 컨트롤 원본을 fax로 해주고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txt 코드를 제일 위쪽에, 그 다음에 txt 사명, 그 다음에 txt 광역, 그 다음에 txt 기초, 그 다음에 txt tell, 그 다음에 txt fax. 이렇게 해주고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색임, 빗줄, 특수효과 설정,
닫고 저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원 금색 폼. ATXT 4번 컨트롤에는 TXT 4번? 자, TXT 4번이 사원 검색 폼의 TXT 4번 컨트롤에는 TXT 이름에 표시된 사원명을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서 4번을 표시하도록 하시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DLOOKUP 값을 검색하는데 그냥 검색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는 값을 검색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DLOOKUP 함수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인수가 3개가 필요하죠. 자, 처음에 이제 테이블, 어떤 테이블, 사원 테이블에서 값을 검색할 필드는 4번 필드. 자, 조건이 있죠. 문제에서 조건이, 이름 필드와 txt 이름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에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필드 값을 검색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사원 검색 폼을 다시 열고요. 그 보고서 열기, CMD 보고서 예죠. 이거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뭐, 특별히 뭐 매크로나 이런 것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정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요. 문제 2번에서 3번을 지금 풀고 있죠. 사원 검색 폼의 폼 열기. 갑자기 이게 나와서 좀 헷갈렸네요. 폼 열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매크로를 작성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폼을 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폼 선택해 주고요. 오픈 폼. 열어야 되는 폼은 회사 검색 폼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른 지시사항은 없고 여기 조건이 필요하죠. CMB 코드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코드 필드랑 같은지 자, 사원 검색 폼이었죠. 사원 검색 폼의 CMB 코드. 이 코드 필드랑 CMB 코드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 매크로 이름은 사원 검색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사원 검색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회사별 사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자, 다음과 같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 제목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회사별 사원이죠, 사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이것은 문제에서 L 제목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은 공서 크기는 20.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TXT 순번. 이건 컨트롤 원본을 1로 하고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그룹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 추가해서 기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추가되는 컨트롤이 있다면 TXT 기초로 할 것. 자, 여기 보면 그 순번 쪽에 순번 일련 번호 위쪽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이죠. 기초에 바운드 된 TXT 기초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쯤에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안내 레이블은 지워버리고요. 이것의 이름을 TXT 기초로 해주고 컨트롤 원본은 기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화번호가 입력될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고 컨트롤 이름을 TXT TEL로 지정한 후 전화번호에 바운드 시켜라. 여기쯤이죠. 이 TEL 여기죠, 여기쯤에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주고요. 안내 레이블은 지워버리고, 얘는 txt tel 이렇게 해주고요. 전화번호 tel을 바운드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xt 주소 여기죠. 언바운드 되어 있는 곳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고요. 지금 그 광역 필드와 기초 필드를 합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라. 그러면 광역 필드 앞에 그 부산시라고 나오는 부분 and 부산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시를 붙여줘야 되겠죠? 시. 그리고 한칸 띄우고, 그다음에 기초. 기초는 뭐 중구 띄우고 남포동 되어 있는 부분, 기초.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원 검색 폼에 CMB 코드 되죠? 이 컨트롤이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자, after 업데이트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줘라. 이런 얘기죠. 현재 폼을 레코드 소스 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폼 me.record source 속성은 none. select만 적어주면 되죠. select 모든 정보 from 무슨 테이블? 사원 테이블. where? 조건. 조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드 필드와 CMB 코드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검색해주면 되겠죠. 코드 필드와 같으냐? CMB 코드 컨트롤의 값이.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또 사원 검색 폼이죠. 사원 검색 폼의 보고서 열기 CMB, CMD 보고서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do 커맨드 개체에 보고서 여니까 open report 열 보고서는 회사별 사원이죠. 사원 보고서를 액뷰 프리뷰 인쇄 미리 보기로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태어난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쿼리 디자인 사원 테이블을 이용할 것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를 해 놓으면 되겠죠. 우선 결과를 보면 이름, 주번, 사번, 직급, 그 다음에 코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태어난 연도만 입력할 것. 자원 테이블 잠깐 볼까요? 문제에서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서 매개 변수로 입력하도록 해라. 생년월일, 주번이 아니고 생년월일을 봐야 되겠죠. 태어난 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왼쪽 네 글자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네 글자가 바로 태어난 연도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생년월일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일단 얘는 이렇게 해놓고 생년월일을 이용하는데 그냥 이용하면 되지 않고 left 함수를 통해서 이 생년월일의 왼쪽 네 글자를 뽑아내면 그게 뭐다? 바로 생년월일이다. 그래서 여기 매개변수 쿼리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 부분의 대괄호에 프롬프트에 나오는 부분을 입력해주면 되죠. 태어난 연도만 입력할 것.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쿼리를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는 출생 연도별 사원 쿼리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를 구하는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 크로스탭 쿼리. 자 문제에서 사원과 회사가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쿼리의 유형은 크로스탭 쿼리.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사명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행 머리끌이죠. 그다음에 인원수, 개수죠. 개수에 대한 것이 값이고, 그다음에 직급이 열 머리끌로 나와 있네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 이 부분이 행 머리끌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급. 이것이 열 머리끌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개수를 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크로스탭 문제이죠, 사실. 이 쿼리의 이름은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 크로스 쿼리.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검색 폼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면 회사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그렇죠? 회사 검색 폼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면 on DBL 클릭을 이벤트 프로시즈가 아니죠? 자, 이거 아니고요. 만들기, 매크로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매크로, export with formatting.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원 테이블을 내보내라. 그럼 개체 유형은 당연히 테이블이고, 개체 이름은 사원. 출력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자동 실행되도록 해라. C 드라이브로 내보내기 해라. 변환으로 해라. 그러면 출력 파일에다 이렇게 경로를 적어줘야 되죠? 네. C 드라이브에 쫙 경로 표시, 파일 이름, 변환점, 그리고 확장자 SLSX까지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의 이름은 변환. 매크로.
그러면 폰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변환을 지정해주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네요.